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관심사죠. 미국 대통령을 뽑는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미국 현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한인 매체인데요. 아메리카K의 이상현 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미국 선거제도가 워낙 복잡해가지고 최대한 단순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이 경합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경합주들 혹시 좀 투표율은 좀 나왔습니까? 일단 제가 살고 있는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현재 추세대로라면 가장 지난 투표율이 높았던 것이 지난 2020년 대선이었는데 네. 그 당시에 67%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추세대로라면 한 1%에서 2% 정도 더 높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왔고요. 투표율이 예. 또 다른 경합주인 펜실베니아도 그때보다 높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합주에서 투표율이 올라가면 누구에게 유리한 걸까요? 예전에는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았는데요. 예. 근데 또 이번 선거에서는 꼭 그렇지만도 않을 것이라는 또 반론도 있습니다. 오. 공화당에서도 많이 나와서 찍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네. 공화당에서는 오히려 자기들에게 유리하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전 투표 이번에 많이 했다면서요? 한 8천만 명 했다고 하던데 사전 투표율도 상당히 높은 거 아닙니까? 네, 뭐 지난번 코로나 당시였죠. 2000년 대선이 가장 높았고 1억 명이 넘었었습니다. 네. 그냥 이례적인 것이었고 그걸 뺀다면 역대 최고 사전 투표율이고 지금 한 8,30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보통 이제 사전 투표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다고 보는데 이번에도 뉴욕타임스가 조사를 해보니까 6-4 정도로 민주당 표가 더 많긴 했는데요. 네. 지난 대선에 비해서는 민주당 비율이 좀 적은 편이어서 공화당에서도 좀 많이 나온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총동원 뭐 이런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혹시 출구조사는 언제쯤 나오는지 그리고 이 출구조사가 이게 적중률이 그러니까 저기 높다고 볼 수 있는 이것도 궁금한데요. 현지에서 뭐라고들 합니까? 예, 아직은 선투표 중인데 제가 살고 있는 조지아 동부 시간으로 지금 5시 30분, 네, 네. 오후 5시 30분이기 때문에 예. 7시에 또 투표가 끝나고요. 예. 바로 여긴 나오긴 할 텐데 미국 내 대륙 차이의 시차가 3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부는 2시 30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는 한 5시간 정도 있어야 출구조사가 나올 텐데 예. 경합주 같은 경우는 오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대부분 1-2% 지금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구조사만으로는 승패를 가름하기는 어렵고 그 출구조사를 기준으로 이제 더 빨리 승자를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예. 투표 개표 추이가 있으니까 더 빨리 좀 이렇게 선거 결과를 알 수 있는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투표 결과는 7개 경합주가 쥐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외신이 그 계속 보도했던 내용이고 그 경합주 7곳 가운데 한 곳이 조지아주 그리고 조지아주 네. 애틀란타에 지금 대표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투표소를 좀 다녀오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제가 오전에 투표를 직접 하러 갔었고요. 가서 이제 몇 번 인터뷰도 했었는데. 예. 조지아주는 사전 투표가 또 다른 주에 비해서도 워낙 많습니다. 벌써 400만 표. 그러니까 실제 투표율을 감안하면 70% 이상이 벌써 투표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전 투표 때는 투표소에 줄을 서 있고 이랬었는데 오늘 제가 갔을 때는 곧바로 투표를 했고요. 네. 뭐 몇 명밖에 없었습니다. 투표소에 경찰차 앞에 이제 만약에 경우에 대비해서 서 있긴 했었는데 네. 뭐 평온한 분위기였고 사고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큰 사고는 아직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한산한 가운데서 네. 잘 진행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게 워낙 그 진영 대결이 그 뭐랄까 정서까지 어떤 동원되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누가 그 당선이 되든지 간에 후유증이 좀 있을 것 같고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는 불복 가능성을 지금 대놓고 시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후도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지에서는 뭐라고들 합니까? 일단 트럼프가 지면 100% 불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0%예요? 네. 지금 벌써부터 불복을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오늘도 이제 기자들하고 이제 투표를 하고 플로리다에서 투표를 하고 기자들을 만났는데 뭐 그냥 첫 마디가 만약 종이 투표를 하고 사전 투표가 없었으면 내가 넉넉히
지난번에도 이겼을 거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전 투표라든지 우편 투표의 문제점들을 계속 이제 거론을 하면서 이제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는 이 소송도 들어간 상태이고요 이미. 오.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아마 자기가 이제 패배가 선언되면 불복을 할 것이고 아마 보통 이제 사전 투표 나오고 개표가 진행되면 공화당이 이제 처음엔 유리하고 지난 대선에서도 공화당이 초반에 유리하다가 역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불복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올해도 비슷한 지금 그런 분위기가 연출될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진다면요. 그 대한민국 국내에서도 일부 극소수 사람들이 사전 투표 과정에서의 부정 선거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는데 트럼프가 거의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뭐 4년 전부터 계속 똑같은 레파토리였고요. 예. 그래서 이제 조자주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이제 개선하느라고 이제 한국 기자들까지 특파원들까지 불러서 설명회도 했었습니다. 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한국 특파원들을 불렀다고요? 예, 특파원들이 다. 특파원들이 다 내려와서 제가 몇 번 만나기도 했었는데 예. 초청을 해서 조자주 예. 국무부 이제 선거 관할 기관에서 예. 설명회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민감하게 이제 트럼프의 그런 주장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근데 하여간 그런 불복을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의사당 난입 같은 4년 전에 있었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또 모르는 일이죠. 그리고 또 소규모의 폭력 사태는 아마 다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주 방위군이 출동을 해서 이제 지키고 있는 것도 많이 있고 음흠. 트럼프가 질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으로 지금 현재에서도 다 보고 있습니다. 어이구 참.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아무튼 관심사는 누가 대통령으로 최종 확정이 되느냐잖아요. 지금 그 시점을 언제쯤으로 내다보고 있나요? 아, 일단 지난번 대선보다 지난 대선에서도 4일이 걸렸습니다. 최종 확정되기까지. 예. 언론에서 확정되기까지도. 예. 근데 올해는 이제 좀 그 각 주마다 선거 규정을 제가 살고 있는 조지아도 좀 고쳐서 미리 좀 개봉을 할 수 있게 했고요. 그래서 아마 대체적인 윤곽은 이곳 시간으로는 오늘 새 그러니까 내일 새벽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오후 늦게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조지아주의 경우에는 근데 이제 만약 네, 조지아주도 그렇고 다른 주들도 네네,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7개 경합주 중에 3개주 이상에서 정말 그 승부를 할 수 없는 초박빙이 계속 이어진다면 음흠. 하루 이틀 더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최악은 일주일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보는데 예.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고요. 예. 오늘 밤 이곳이 가면 오늘 내일 새벽 아니면 내일까지는 예. 아마 오후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좀 진행 상황 보면서 다시 한번 좀 그 인터뷰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